미추왕중엽 군설화. 신라 미추왕의 영혼이 신라를 돕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의 영혼을 달래어 나라를 수호하였다는 설화. 삼국유사 기이편 제1에 수록되어 있다. 호국설화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내용 신라 유리왕 때의 일이다. 이서국 사람들이 서울 금성을 공격해왔다. 신라는 방어하였으나 힘이 달렸다. 이때 문득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전세를 돌려놓았는데 적이 퇴각한 뒤에 보니 미추왕 눈앞에 대나무 잎이 잔뜩 쌓여있어 그제야 선왕의 음공임을 알았다. 그래서 미추왕릉을 죽혈릉이라 불렀다. 해공황 15년 4월 어느 날 김유신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죽혈릉 쪽으로 불어가고 있었다. 얼마 뒤 무덤이 진동하며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은 삼국을 통일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변함없는데 지난 경술년 신이 자손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군신이 저의 공열주 공의를 잊음이라. 다시는 나라를 위하여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에 미추왕이 대의가 더욱 중함을 들어 설득하였더니 김유신은 다시 회오리바람이 되어 무덤으로 돌아갔다. 해공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김경신을 김유신의 무덤에 보내어 대신 사과하고 공덕보전을 쥐선사에 내려 김봉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 미추왕의 음덕을 사모하여 삼선과 함께 제사 지내고 서열을 오릉에 위에 두고 대묘라 불렀다고 한다. 현황이 설화는 삼국사기의 김유심조에도 나오나 이처럼 자세하지는 않다. 신라에서는 많은 호국신, 호국령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설화도 그러한 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김유신이 찾아가 읍수할 상대 왕릉으로 미추왕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며 모태 원종이라 이름한 버프왕릉의 투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있다. 김유신과 왕실과의 군신 관계는 원종왕과의 사이에서 맺어졌으며 버프왕의 원종과 미추왕의 상사함으로 인한 혼동의 증거로 삼국유사의 미추왕, 김유신의 관계가 설화화된 것으로 추단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